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게 얼마 만이죠? 와, 지금 또 베트남 힙합이 들썩들썩할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할 이 뮤직비디오, 그리고 조금 전에 월디도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야, 이거 마치 뭐 짠 듯이 또 굵직굵직한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컴백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새벽에 공개돼가지고 영상을 보지를 못했는데 로우지와 딜린이 합작 앨범을 발매한 듯 합니다. 제가 앨범을 들어보진 않았죠. 앨범명이 플레이버라고 명명된 것 같은데,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로우지 딜린, 그리고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자주 보던 댄스팀이죠. 라스파이어 크루, 이 세 아티스트겠죠. 협업이 이루어진 Hop on the Show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야, 이거 뮤직비디오 연출 정말 끝내줍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뮤직비디오가 마치 한 편의 나이키 커머셜 광고 영상 보는 듯한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이키가 래퍼, 댄스팀 이렇게 어우러진 힙합 뮤직비디오를 커머셜로 찍는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와, 로우지의 플로우도 뭐 와, 그냥 뭐 돌았고,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사실 딜린의 제가 음악을 이제는 베트남의 어떤 R&B 퀸으로서 이제 인식을 했지만, 이 곡을 들으니까 그녀가 다시 힙합 필드로 돌아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빡센 트랙을 갖고 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로우지와 딜린 그리고 라스파이어 크루가 함께한 Hop on the Show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아니 무슨 퀄리티가 와, 제가 뭐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퀄리티 좋다는 얘기를 한 100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은데, 와, 이건 뭐 미쳤는데?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인트로 좋아요. 오, 오, 시저, 위저 하면서 막 그 특유의 라이밍 있잖아요. 로지 특유의 라이밍. 이게 아마 훅이겠죠? 미쳤는데? 오. 그리고 뭐 배경도 그렇고 댄서들의 아웃핏, 그리고 로지 입에 끼고 있는 그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데? 오, 야, 루이비통 스카프 뒤집어 쓴 거 보세요. 어, 완전 딥셋이야, 딥셋. 진짜 랩 진짜 잘해. 어어. 요즘 들어서 그런지 래퍼들이 부쩍 그릴즈 착용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와, 훅이 진짜 미쳤다. 와, 훅이 돈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야구로 치면 포수 포지션의 아웃핏을 입고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야구 선수 같아 보이면서도 전사 같아 보여. 저렇게 뭔가 흐느적대면서 그냥 시크하게 뱉는 플로우 있잖아요. 딜린의 플로우가 너무 세련됐는데, 옛날에는 랩비엣에 나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약간 틴 래퍼의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어, 지금은 아니야. 성숙됐고 세련됐어.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로지도 댄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딜린도 그렇고 전부 다 라스파이어라는 크루의 멤버였나요? 둘 다 춤을 너무 잘 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로우지나 딜린 모두 춤을 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뮤지션이 돼야겠다고 맘먹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래퍼 혹은 R&B 싱어로서의 영역으로 나아갔잖아요. 퍼포먼스 할 때 그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댄서로서의 그동안의 몸속에 배어있던 어떤 뭐 그루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지. 근데 뮤비가 연출이 진짜 무슨 스펙타클한데? 야, 뭔가 저는 갈수록 좋아지는 베트남 힙합 뮤직 비디오를 보면 뭔가 베트남 힙합의 판이 엄청 커진다는 게 느껴져. 최근엔 좀 새로운 게 없었지만 이거 보니까 베트남 힙합이 아직 살아있네. 멋있다. 그냥 뭐 미국 힙합 뮤비 연출 갖다 놔도 전혀 안 밀리는 연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 아, 연출자도 라스파이어 크루 소속인가 보네요. 끝내줬습니다. 한 명은 부드럽고 재즈하게 유려하게 플로우를 짰다면 한 명은 싸늘하고 무심하듯이 플로우를 뱉는 게 너무나 멋있었고, 일단 두 사람 다 댄서 출신이다 보니까 댄서들하고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낯설지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도 멋있었어요. 연출이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입체적이기도 하고 마치 이거는 뮤직비디오이지만 퍼포먼스 비디오 보는 느낌도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의 스트리트 워머 파이터 같은 TV쇼를 이제 베트남 버전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곡을 들으면 댄서들이 좋아할 법한 곡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뭔가 댄서들끼리 배틀 할 때도 이런 곡들도 많이 쓰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여기에 퍼포머 있는 라스파이어 크루도 있었으니까. 아,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로우지와 딜린의 합작 앨범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영상 촬영 끝나고 들어볼 텐데 굉장히 기대가 커요. 두 아티스트들 모두 최근에는 뭔가 이렇다 할 새로운 음악들이 잘 안 나왔거든. 특히 로우지는 공백기가 꽤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들 중 한 명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가 너무 궁금했을 정도로 새로운 음악이 너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끝내주네. 그리고 사람의 플로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